근데 야, 그 여자들은 뭐가 더 좋아? 밥을 먹는 게 좋아? 아니면 카페에서 밥 될 만한 거를 같이 그냥 먹는 게 좋아? 브런치? 일단 배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고 밥 먹어야지. 힘들면 커피 마셔야지. 근데 보통 나는 그래. 나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아무 계속 막 뭐. 저기 미안한데 위험하니까 안쪽으로 와. 오, 저 오빠 뭐야? 야, 너 자꾸 뭐야? 야, 너네 그만해. 봤지? 아까 나는 미주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 이경이는 티 내면서 하는 거. 저 말 왜 안 하나 했다. 이게 차이야. 형, 커피집 어때? 커피집 어때? 여기서 해, 여기서. 그래. 다 아메리카노야? 아니, 난 아이스초코인데. 일단 들어가 보자. 커피 있어요? 네, 저희 테이크아웃. 혹시 아이스초코도 있어요? 네, 세 잔에 초콜릿 한 잔. 아, 형 개인 카드예요? 잘 먹겠습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형 잠깐 앉아서 우리 계획을 짜보자. 어떡하지 그러면? 아, 그래서 성수 그럼 지하철 타고 성수에서 내려.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? 밥 먼저 먹을 거야? 커피 먼저 마실 거야? 아니면 액세서리 먼저 살 거야? 순서는 사실 그분들이 정해도 우리가 해보니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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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트가 참 좋더라. 그러니까 우리 순서는 일단은 있고 밥 뭐 먹을지. 근데 아무튼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을 경험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? 여기 와서 파스타 먹고 이러면 약간 좀 삼겹살. 삼겹살. 그 감자탕 집 있거든. 소문난 성수 감자탕. 여기 아까 있었다. 근데 감자탕 약간 그래도 잘 못 듣잖아. 웃어야 되잖아. 야, 감자탕을 먹으면 이에 그렇게 껴? 야, 그럼 야, 그럼 뭘 먹어도 끼는 거 아니야? 야, 초코 케이크도 못 먹어 그러면? 야, 뭘 먹어도 끼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알겠어. 우리가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감자탕도 비싸겠다. 감자탕 비싸지. 감자탕은 그 정도면. 소짜 중짜탕만 시키면 끝이니까. 완전 괜찮지 그러면. 괜찮지. 그 정도면 밥으로 하기. 한 끼를 딱 해결하고. 근데 거기 줄 서야 되는데 그래, 괜찮을까? 그래 줄 서야 돼. 가을에서는 줄은 또 다르지. 형 일로 한 블럭만 가면 돼. 밥이 정해져 있네. 감자탕 못 갔다는 거 사람 주사. 아니 근데 여기 유명한 건 알고 한 번도 안 가봤어 우리.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.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고 알아야지. 만약에 나라면 줄 서야 되는데 이러면 진짜 벌써부터 안 가고 싶을 것 같아. 그래. 야, 그래 여왕처럼 살아라. 그렇게. 형, 아니 그게 여왕이야. 여왕처럼. 넌 연애하지 마. 넌 연애하지 마. 너랑은 안 해. 나 너랑은 안 해. 나도 안 해. 난 다시 태어나면 너랑. 그럼 해볼래? 좋아. 아 그러면 이렇게 둘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둘이 한번 해볼래? 아 야 최악이야. 최악이야. 자, 좋지. 싸워. 진짜 싸워. 야 성수동에 핏바람. 아 진짜. 아니 줄 서다가 10분 됐는데 못 서겠으면 딴 데 가면 되잖아. 그래. 가보자. 뭐든 해보자. 뭐든 보여줘보자. 가보자 그러면. 가보자. 맞아, 오케이 가보자.